1년간 주식이 계속 올랐어요. 맞습니다. 며칠 빠지지도 않았고. 네. 그러면 오히려 빠지면 굉장히 고마운 기회인 거지, 그걸 지금 두려움처럼 얘기하는 게 정말 맞는지 저는 시장에서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설왕설래 말이 많아요. 네. 어차피 해결될 거니까 별일 아니다라는 사람부터 아니다 중간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이거부터 짚고 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심각한 위기 가능성은 단연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도 어쨌든 정치적인 이슈잖아요. 그래서 잘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잘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하다가 해결되는 게 네. 이 이슈의 기본 속성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이전에도 한 78번 정도의 협상이 있었었지만 그중에서 딱 한 번만 약간 문제가 있었었죠. 그것도 너무 늦게 됐었던 2011년도 사례, 그 사례 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되게 두려워하시는 건데 어차피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고 부채 한도 자체 가지고 협상이 안 됐던 적은 없고 대부분 문제가 되면 부채 한도 협상을 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어떤 옵션을 걸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사례들이 있었겠죠. 2011년도 같은 경우는 부채 한도 협상 자체가 문제였다라기보다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용등급 강등이 더 문제였었고 이게 한 석 달 동안 대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이제 협상이 타결된 게 2011년 7월 31일이었었는데 이게 한 서너 달 전부터 대치가 굉장히 길어져서 그 당시에 무디스라든가 스탠더드 앤 푸어스라는 신용등급 회사에서 미국 니네들 다 계속 그러면 내가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수 있다라고 경고를 주기 시작을 했어요. 네. 미국의 신용평가사들은 신용등급을 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절차를 거치고 그 절차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부정적 관찰 대상. 네. 내가 당신의 신용등급을 내릴 수 있는 관찰 대상에 올리겠습니다라고 해서부터 계속 경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X데이트, 흔히 얘기하는 재무부가 돈 떨어지는 날이 8월 2일이었는데 네. 7월 31일 날 타결됐으니 얼마나 우리가 살떨렸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까지 가면서 결국에는 문제가 일으켜졌고 정확하게 8월 5일에 신용등급이 강등됐고 그래서 지수가 많이 빠졌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정치적 파장이 더 중요해요. 그 당시에 시장에서 흔히 얘기하는 여당, 즉 집권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이었었고 네. 야당은 현재 지금처럼 똑같이 공화당, 그리고 그 공화당 안에 몇십 명의 티파티라고 불리는 초강경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말도 안 되게 굉장히 강경해지면서 이 문제를 불러왔고요. 그게 터지자마자 와르르 며칠 동안 지수 무너졌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뒤부터 주가는 1년 동안이나 올랐고요. 네. 주가를 놓고 보면 오바마의 지지율이 그 뒤부터 쉬지 않고 대선 때까지 올랐습니다. 따라서 이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 정치적 목적 안에서 오히려 야당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작용했던 게 아니라 야당이 발목을 걸었던 것들 때문에 오히려 정권을 탈환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동시에 티파티 관련 의원들이 그 다음 우리에게 총선에서 대거 낙선하면서 본인들조차 자책감처럼 자책감도 없어지는 그런 정치적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게 그때 교훈이거든요. 그럼 지금도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공화당이죠. 공화당 네. 쪽에서 반대하는 초강경 의원들이 이걸 모르지 않을 텐데 본인들도 재선이 목적일 거고 뭐 정권 재탈환이 목적일 텐데 거기에 반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라서 이번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오늘 보니까 쟁점 사항이 나왔더라고요. 아, 이 두 당에서 어떤 걸 가지고 쟁점하느냐가 관건이었었는데 재밌게도 지금 공화당이 요구한 게 아주 처음에는 IRA와 관련된 그 보조금을 좀 줄여라는 얘기까지 하다가 지금은 그건 다 양보를 했고요. 이제 흔히 얘기하는 푸드 쿠폰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좀 어려운 분들 이제 이렇게 식사하실 수 있는 쿠폰 줄 때 조금 조항을 좀 높이는.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주는 게 아니라 일 어느 정도 하면 드리는 걸로 가지고 지금 굉장히 쟁점 사항을 참고 있는데 이런 정도 쟁점 사항이라면 미국이라는 국가가 파국까지 맞으면서 굉장히 대체할 만한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원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려하는 수준까지는 아닌 걸로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엑스데이시 6월 1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저번 그때도 이제 엑스데이시 뭐 어쩌곤 하지만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있는 돈을 지금까지 똑같이 쓰는 속도대로 썼을 때 그때 이제 없어진다 이런 건데 누구나 내가 예를 들어 언제 돈이 떨어질 것 같으면 그 전에 돈을 좀 아꼈을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6월 1일이 만료가 아니라 이게 사실 7월일 수도 있고 이렇게 뒤로 밀릴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공화당이나 민주당 사람들도 아 어차피 6월 1일이 만기가 아니니까 좀 더 버텨도 돼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일본 갔다가 뭐 호주나 이런 데 안 가고 돌아오겠다고 하면서 되게 배수의 진을 치긴 하는데 그때를 겪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번에는 제가 보기엔 신용등급 강등은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AA 플러스에서 AA 제로로 갈 일은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리고 아직 그런 경고나 그런 절차가 나오질 네, 않았어요. 네, 거기다 이제 그때는 S&P만 내렸으니까 이제 무디스하고 피치가 남았는데 걔네들이 AA 플러스 내린다고 해서 놀라지도 않을 거고 어차피 하나가 있으니까 그럼 오히려 더 공화당에 있는 사람들이 더 벼랑 끝 전술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한번 겪어봤으니까 현재는 이 벼랑 끝 전술 자체가 사실 정치적으로 잘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네. 사실 공화당보다는 민주당한테 굉장히 유리한 카드를 주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어쨌든 이런 정치 불안 자체가 우리 입장에선 불편한 건 사실이죠. 증시에도 부정적일 거고 경제에도 부담이 될 거고 그런데 잘 생각해보시면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자 해지에 즉 인플레이션을 잡고 동시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행동했을 경우 나중에 정치적으로 봤었을 때 누구한테 유리하냐인데 공화당한테 유리하지 게 없다라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상황에서 양당 특히 공화당이 내세우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도 보여줘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제일 중요한 정치쟁점에 뭔가를 부각시키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안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현재 민주당이 굉장히 방만하게 돈을 쓰고 있고 이 때문에 재정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부각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각의 효과가 어느 정도 극대화됐다고 생각했었을 때는 그 이상으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날짜가 조금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서 하는 이 행위는 생각보다 극단적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불안함을 자극할 수 있는데 요거는 자기들한테도 불안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현재 뭐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6월 1일 전까지는 뭐 해결을 하겠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즉 현재 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 돈을 너무 쓰는 정책 자체가 굉장히 시장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부각시켰다라면 그 이상으로 뭔가 더 잃기 위해서 제가 볼 때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거나 또는 벼랑 끝 전술까지 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면 일본 갔다가 바로 오는 게 뭔가 공화당하고 얘기가 끝나서 그렇다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질른 걸까요? 지금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대통령보다도 지금 실무자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어차피 바이든이 여기 있는다고 하더라도 실무자끼리 이미 하고 있어서 계속 되고 있을 거니까 네. 나중에 아마도 그때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원만히 해결을 했다. 사진하는 걸 위해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진짜 안 돼서 한다. 요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양당에 있는 애들끼리 줬을 거고 그 실무자들한테는 일정 부분의 가이던스를 줬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양당 자체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자기들한테 보다 유리하게 해석되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이전에도요. 그 이전에도 이런 협상 같은 경우가 원래 양보하고 이런 건 없었었어요. 항상 원한 그대로 통과되는 게 원래 정상적이었었습니다. 네.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전에도 그렇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야, 한 번도 안 그러더니 왜 갑자기 이번엔 달리하자고 해 라고 했었을 때 웃기죠. 그렇죠? 더군다나 IRA법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건데 네. 본인들이 합의해놓고 뭐 이거 깍자는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보면 쟁점 상황이 이렇게 벼랑 끝까지 갈 정도의 이슈는 아닌 것 같다. 전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원만하진 않겠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도 굉장히 뭔가 힘들게 타결되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게 정치의 속성입니다. 뭔가 쉽게 나가면 지금까지 뭔가 디폴트 얘기까지 꺼내면서 했었던 네.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렇죠? 정치란 대부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자체가 우리한테 많은 불안감들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큰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이번에는 저는 매우 낮은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또 하나 주식 네. 관련된 건데 그때 제가 주가를 보니까 미국은 그 부채한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전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 10% 좀 빠지고 맞아요. 그리고 강등이 되고 7%가 빠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17.2% 오히려 빠졌죠. 덜 빠졌어요. 근데 네. 우리나라를 보니까
과정 그 과정에는 얼마 안 빠지고 차화정으로 버티다가 강등되고 그냥 박살이 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 주식을 하는 분들은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터졌을 때 많이 빠진다는 거고, 미국 주식을 하는 분들은 이미 과정을 거쳤으니까 오히려 괜찮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건데,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한국 주식 한국하고 미국 양쪽에서 봤을 때 주가 흐름으로는 지금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사실 미국이나 우리나 생각보다 주가가 부정적으로 반응하진 않았어요. 근데 미국 다우는 사실 고쳐 좀 많이 내려와 있고, 네. 나스닥은 그리고 나스닥은 좋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뭔가 위험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이 더 높아가면 나스닥이 더 불리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이거를 우리가 부채 한도 협상을 반영을 해서 그렇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대신에 있고. 빅테크가 안전해도 걔네만 간고 혹시 그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빅테크가 안전하다는 게 참 이상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되고 보면. 있어요. 올해는 네네. 그렇게 되고 있긴 한데 예. 네, 시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나스닥 자체가 오른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이 그 정도이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정도는 아닐 거다. 왜냐면 빅스 지수도 생각보다 많이 내려 있는 거 알고 네. 계실 거고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이 그렇게 내릴 때 우리나라 보시면 외국인이 매일 샀어요. 네. 보셨나겠죠? 그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게 미국이 대단히 불안하고 글로벌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라면 우리나라가 주식장이 해외 시장에서 보면 ATM기잖아요. 돈을 뽑을 네. 수 있는. 거기서 팔아도 될 텐데 오히려 안 팔았고 샀다라는 얘기는 그래도 아직까지 해외 시장에서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글로벌 시장을 바라볼 때 또는 미국의 부채 한도를 바라볼 때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라는 네. 인식을 담고 있는 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의 의견은 충분히 뭐 그 의견이 오히려 굉장히 합리적인 의견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아직도 그래도 한편에서는 저는 한 의원님 말씀에도 좀 공감을 하는 게 빅테크를 제외하면 다우도 빠졌고 나스닥도 사실 빅테크 몇 개만 빼고 나면 나머지 다 빠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 매수세가 어디에 쏠려 있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평안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또 빅스는 또 다른 이슈들도 있고 해서 아직 엑스데이트가 안 왔다라고 보면 이게 만약에 5월 말 안에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6월 초든 언제든 뭔가 한 번에 고비가 남아있는 느낌이 아닐까 이런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있는 거죠. 대부분의 그때 그 우리 2011년도 경험하셨겠지만 네. 아주 짧습니다. 짧아요. 사실 짧아요. 우리가 네. 그거를 피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저는 그때 사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혹시 그리고 만약에 못 피하셨으면 가만히 계셔도 며칠 안 갑니다. 맞아요. 바로 복원이 되기 네.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뭐 피하고 뭐 그것 때문에 많이 빠지면 싸게 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가만히 계셔도 정말 회복되는 데 정말 빠르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이슈가 아니라 정치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이걸 가지고 너무 막 그 두려움에 대해서 너무 과장돼서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 변수는 저는 정치 변수로 많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아는 예를 들어서 이것 말고도 지금 은행 불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네.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 본인 스스로들 정권을 재충출하지 못하고 또 자신들도 나중에 낙선할 수 있는 그런 변수를 택할 가능성은 정치인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도 정치인들을 꽤 많이 만나보지만 그분들의 머릿속에서는 오로지 당선밖에 없어요. 네. 근데 스스로 당선할 수 있는 그 길을 걷어찬다? 무엇 때문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미국을 위해서 일한다?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네. 생각은 달라서 하겠지만 어쨌든 정치는 정치로 풀어보면 저는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만일에 우리 생각과 달라도 며칠만 기다리시면 최소한 그 정도의 복원력은 충분히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왜 이선엽 장군님이라고 하는지 제가 너무 공감하면서 끄덕이면서 들었는데요. 미리 피하지 못했으면 가만히 있어라. 네. 이거 굉장히 그럼요. 이제 네. 전쟁에서 네. 중요한 왜냐 이런 거죠. 만약에 많이 빠졌는데 네. 무섭다고 바닥에서 파는 정말 그렇죠. 최악의 선택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만약에 그 사례 때문에 이전에 그게 추세를 바꾸고 그 뒤로 정말 주가가 더 많이 빠졌다라면 피해되는 거 맞겠죠. 네. 그러나 그런 적도 없고 그 사례조차도 그 뒤부터 1년간 주식이 계속 올랐어요. 맞습니다. 며칠 빠지지도 않았고. 네. 그러면 오히려 빠지면 굉장히 고마운 기회인 거지 그걸 지금 두려움처럼 얘기하는 게 정말 맞는지 저는 시장에서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앞서도 조금 설명을 주셨지만 나스닥 위에 다른 것들이 일부 빠진 거는 앞서 말했던 은행의 불안에 약간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처음에 협상을 할 때는 그 내년에 선거 말고
예산을 좀 줄이자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예산을 줄였었을 때 아마도 SOC 투자와 관련된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들어가면서 자 이러면 현재 미국에서 하고 있는 공사와 관련된 예를 들면 뭐 굴삭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게 혹시 줄어들지 않을까란 우려가 일부는 반영이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네. 실제 그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네. 받았고 근데 그걸 뭐 그 이상으로 확대해서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예산안 줄이는 걸로 예산 줄어드는 걸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만한 건 이미 좀 조정이 됐다. 더 이미 그쪽에 대해서는 이미 쟁점은 아니고요. 네. 최근 오늘 외신을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푸드 쿠폰이 이제 예산의 중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라면 뭐 푸드 쿠폰 주면서 일을 더 하러 만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음식료 업종도 아니겠죠. 너무 자잘하게 그렇죠? 느껴지네요. 그래서, 예, 그래서 네. 아, 생각보다 네. 그래서 많이 느낀 거. 이 정도 이슈를 한다면 애들이 벼랑 끝까지 갈 가능성 매우 낮지 않을까. 먹는 거 가지고 좀 치사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이슈 때문이라면 시장에 미치는 업종별 영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안타깝게도 재밌게 어떻게 빅테크가 이제 방어주가 됐는지 알 수는 네. 없으나 어쨌든 됐습니다 지금 벌써 네, 나스닥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놓고 보면 사실 이것도 안전자산이라 보기는 어렵죠. 네. 저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여전히 빅테크는 위험자산 중에서 제일 큰 위험자산인데 이거에 대한 선호가 있다라면 진짜 투자자들이 보는 거는 그렇게 위험하다고 느끼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매수가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한국도 여기 왜냐면 반도체만 엄청 사고 있으니까요. 네,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있습니다. 지금 내일부터 이제 그러면 G7 한미일 정상회담 이게 이제 열리잖아요. 여기서 이제 또 시장에서는 저희가 또 뭘 봐야 될까요? 사실 이번 회의의 주제를 보시면 우리가 뭐 기존에 알던 것하고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결국 러시아에 대한 네. 그런 어떤 얘기들이 나올 거고 또 최근에 중국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중국이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뭔가 G7 자체적으로 뭔가 결의를 해보자 이런 건데 공동성명이 제대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과 일본과 한국 정도만 된다라면 나올 수도 있는데 G7 안에는 유럽 국가들이 더 많고 그렇죠. 이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프랑스와 독일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왜냐면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슐츠 독일 총리도 중국에 갔다 왔고 뭐 마크롱 대통령은 대놓고 갔다 왔죠. 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내가 거기서 장사를 잘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막까지 재를 뿌려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원칙적으로 왜 이런 건 있잖아요. 뭐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정도는 얘기를 할 수 네. 있지만 그 수위를 높여서 G7이 똘똘 뭉쳐서 이 두 나라에 대한 견제를 굉장히 강하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런 회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전체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 같은 경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이게 한미일이라면 다를 수 있지만 사실 유럽이 들어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려할 정도의 수위로 인한 성명서가 나올 가능성은 사실은 이미 외신을 통해서도 그들 국가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점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 제가 이게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느꼈던 게 이제 여기 뒤에 대본에 있어서 그냥 화장품주를 좋다고 이제 얘기를 하실 건데 네. 걱정이 그런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G7은 저도 동의하는 게 벤츠의 뭐 3분의 1이 중국에서 팔렸다고 하니까 맞아요, 네. 뭐 못 건드리는 건 알겠는데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 이 세 나라가 독자적으로 뭘 이렇게 해서 또 중국에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게 되면 그동안 안 좋았던 이 중국향 뭐 이런 것들도 엔터는 물론 좋지만 나머지는 다 안 좋잖아요. 이런 쪽에 또 다른 압박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걱정할 수도 있고 왜냐면 이벤트가 남아 있으니까 그건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G7이라고 해놓고 3가 딴 짓을 할 일은 없죠. 우리는 7도 없어요. 네네. 저희는 사실 바깥 그러니까요. 옵저버죠. 그렇죠? 옵저버. 네, 이번에 옵저버에는 우리만 부른 게 아니라 보니까 베트남도 부르고 네. 브라질도 불러서 네. 그래도 중국과 이렇게 관련된 국가들을 불러가지고 뭔가 조금 참여하자라는 건데 네. 우리는 어차피 참여 당사자도 아니고 네. 거기 자체에서 성명서를 낼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고 그렇죠. 보여지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걱정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싶고 이미 아마 지난번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당 부분 수위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지금 중국이 우리한테 제재하는 수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미 제재할 건 웬만한 건 다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할 수 그렇죠. 있는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없으면 중국 스스로 죽어요. 그렇죠.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지? 또 중국 시장에서 우리 제품들의 이런 것도 어떻게 보고 있지라고 해서 다음 주에 제가 중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십니다. 예, 참고로. 네. 전문가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열심히 보려고 노력은 네. 하는데 어쨌든 들어가서 중국 증권사들하고 세미나도 이미 잡혀 있고요. 참고로 오해하실 수도 전 제 돈으로 가는 거고 회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네. 자비로 다 가는 겁니다. 대단하신데요. 예, 그래서 사비로 하시면서 예, 전부 다 제가 사비로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저만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뭐 회사를 네. 위해서 가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좀 제 돈으로 가니까 제일 좋은 거 치열하게 봐요 보다. 네. 가서 왜냐하면 좋은 결과물 안 가져오면 와이프한테 혼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을 들여서 갔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꺼리를 가지고 와라라는 게 집에 계신 분의 엄명이 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또 가서 제가 이제 주식이 특화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른 분보다 훨씬 더 심하게 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낮에는 그 중국 사람들하고 세미나도 많이 하지만 그걸 바탕으로 뭐 마트니 뭐 백화점이니 하루 3만 보씩 걸으면서 훑었고요. 밤에는 새벽 2시까지 안 자면서 중국 TV만 보면서 광고를 전부 다 뒤졌어요. 네. 얘들은 뭐 광고하나 보고 그래야 뭐 트렌드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또 그거 보면서 그 다음날 또 궁금하면 뭐 우리 코트라 직원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다는 아닐 거라 보여지지만 어쨌든가 이제 자주 가서 쟤들이 뭘 하나 우리한테 불리한 건 뭐고 우리한 건 유리할 건 뭐냐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고요. 뭐 지금 질문 주신 것 중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더 불리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지난 3년간 이미 웬만한 교류가 다 이렇게 안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더 불리해질 품목들은 많이 없고 없다. 지금 사가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중국이 어쩔 수 없이 다 사가야 될 품목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면 지금 또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섹터 가기 전에 네. 한 가지만 좀 더 네. 여쭤보고 말씀하세요. 싶은 게요. 지금 일본 증시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네. 일본 관련 ETF 같은 것들도 지금 재팬 네. 들어가 있는 것들도 많이 사시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계속 가는 건가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관심이 없었었고 아마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전증권사에 일본 관련 리서치하는 회사도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굉장히 게으른 거죠. 저라면 해외 주식하면 일본을 더 많이 할 것 같으면 실시간으로 할 수 있잖아요. 저희 NH투자증권에 일본 분석 담당자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회사 홍보 잠깐 하고요. 네, 그래도 NH는 되게 훌륭한 회사네요. 네. 일본의 주가가 많이 올라온 이유는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최근에 이제 워렌 버핏이 샀다라는 얘기가 있죠. 물론 워렌 버핏 효과 때문에 꼭 오른 것만은 아닙니다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워렌 버핏도 그동안 30년 동안 안 하다가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이 전 세계에서 제일 쌉니다. 무슨 얘기냐면 토픽스 지수 기준으로 뭐 일본에는 니케이 225라는 것도 있고 토픽스 지수에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의 50%에 달하는 종목들이 PBR 1배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몇십 년째. 네. PBR 1배라는 게 투자자분도 알겠지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뭐 공장이나 이런 것들 설비만 팔아도 그 주가가 나온다라는 거니까 네. 그냥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비율이 일본 같은 경우는 50%가 넘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참고로 미국은 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싸다. 근데 문제는 전 세계 제일 싼데도 불구하고 왜 그동안 부각이 안 됐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중에 하나는 일본에 있는 현재 기업들이 현금을 거의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쌓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네. 현금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뭘 안 했던 걸까요? 그동안 배당이나 자사주에 인색했던 건데 이게 지난해부터 일본에서도 행동주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열풍이 많이 불면서 네.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일본의 상사들부터 시작해서 오늘 또 미스인가 어딘가 나왔던 것 같은데 자사주 열풍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사주를 어마어마하게 사고 배당도 엄청 늘리고 있어요. 잘 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싼데 그동안 인색했었던 배당도 많이 주고 또 자사주도 매입하고 소각을 하게 되면 이건 좀 엄청난 주가 상승 요인이죠. 자사주를 사고 주식 숫자가 줄어든 만큼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걸 미국에서도 확인했고 여러분들 워렌 버핏이 이런 주식을 좋아하는 게 워렌 버핏이 예전에 그 셰일가스 한 기업 산 적이 있었잖아요. 네. 얼마 전에 그죠? 그 기업 살 때도 그 기업을 산 이유가 하나였어요. 얘네들이 유럽하고 가스 관련해서 지난해 가스 가격이 제일 높을 때 그 가격으로 10년간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그럼 돈을 엄청 벌어요. 근데 이 기업이 투자를 안 해. 그리고 그거를 오로지 배당 더 주고 네. 자사주를 더 사는 그러면서 기업 가치 올리는 거였는데 지금 일본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너무 싼데 배당도 많이 주고
동시에 자사주도 많이 산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일본 경제를 바라보면 내년 됐을 때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본이 그동안 엄청난 디플레이를 기록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임금이 안 올랐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 30년간 일본은 임금이 오르지 않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이건 대단히 큰 변화거든요. 일본의 임금이 오르면 GDP, 성장률이 올라가요. 성장률이 올라가면 부채 비율이 떨어져요. 부채 비율은 성장률분의 부채 금액인 거니까 내가 더 많이 벌게 되면 부채 비율이 떨어지죠. 그럼 일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 지금까지 했었던 일본의 YCC 정책,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일본의 국채를 1%에 묶어놓은 정책도 내년 정도 되면 폐지가 가능해요. 근데 이게 좋아서 폐지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길게 보면 엔화도 현재보다는 약세가 아니라 오르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고, 즉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아 일본 기업이 너무도 싼데 배당도 많이 주고 자사주도 많이 사서 기업 가치도 좋은데 나중에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다는 그런 계기들까지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일본 기업들이 이렇게 각광을 받는 계기도 됐겠죠. 물론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이 일본을 엄청 밀어주는 것도 영향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에서 네. 일본의 힘을 많이 키워야 되니 거기에 대한 베니핏도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일본은 생각보다 좋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일본 주식을 옛날에 보다 보면 요즘도 그랬는데 지난 한 달 동안 보니까 니케이 EEO가 6점 몇 퍼센트가 올랐는데 맞습니다. 엔화 자체가 3% 절하가 됐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3% 조금 넘게 번 거, 물론 적은 퍼센트는 아닌데, 그리고 일본 주식이 스타일이 일본 엔이 약할 때 오르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면 원화 투자라는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얼마나 남을 거냐에 대한 고민이 사실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사님이 일본을 하면은 엔화 해지된 걸 하시겠어요? 아니면 엔화 오픈된 걸 하시겠어요? 저는 해지된 게 ETF도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일본을 보면서 짧게 보는 편은 아니라서 저는 엔화가 나중에 좋아질 거라는 걸 가정을 하고 투자를 그리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도 주식이 오를 수 있다, 과거랑 다르게. 예. 아. 왜냐 아시겠지만 이번에 엔화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간 이유 중에 하나도 이번에 우에다 총재가 네. 그죠? 일본 중앙은행 총재죠. 이분이 아직도 뭐 일본에 관련해서 통화 정책을 올해보다는 당장보다는 조금 더 유지할 것들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하면서 엔화가 약세를 띈 것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구로다 하루이코라는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물러나면서 이 사람이 물러나면 조금 빠르게 빠르면 올 6월 정도도 예상했었는데 일본이 앞서 말씀드렸던 YCC 정책을 해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엔화 강세에 대한 어떤 배팅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 우에다 총재가 들어오면서 그거를 그런 어떤 기대를 확 이제 무너뜨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엔화가 좀 내려간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들은 YCC를 풀어야 되는 여건으로 쭉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여건이 굉장히 좋은 여건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일본에 정말 많이 놀러 가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미국의 지원이 많으면서 일본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 임금이 오른다는 건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본의 부채도 많이 줄어들 거고 앞서 말씀드린 일본의 기업들도 체제적으로 바뀌고 아까 지금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네. 일본의 기업들이 지금 지배구조 자체가 문제도 있는데 얘네들이 상호출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네.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배구조 좋아죠. 배당조, 자사주사. 그런데 나중에 일본 엔화와 관련해서 YC 정책 풀면 오를 수도 있어.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하다 보니까 일본에 대해서 좋게 보는 시각이 늘어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엔화도 강세이면서도 주식이 오를 수 있는 과거랑 좀 다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강세를 간다고 해서 뭐 초강세 이런 건 아니고 뭐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일본이 그런 데서 뭐 초강세 이러진 않겠죠. 왜냐면 예. 지금 보면은 달러당 138엔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1,330원이니까 네. 보면은 100엔당 1,000원 밑으로 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되게 엔보다 강한데 그러면 이제 이사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100엔당 1,000원이 넘는 그림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럼 당연히 해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올해 일본 좀 많이 놀러 갔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비싸지기 예. 전에. 네. 저 얼마 전에 이제 봄이었죠. 봄에 일본에 골프장 한번 갔는데 거기서 며칠 있었던 비용이 한국에서 한번 가는 비용하고 똑같았어요. 비행기까지 다 합해서. 너무 싸서 와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여가지고 와 진짜 한국이 너무 비싼 건지 거기가 싼 건지 알 수는 없으나 네. 좀 많이 그랬었습니다. 이거 많이 싸졌죠. 예. 네.
네, 그럼 이제 우리 일본 얘기도 했으니까 한국 얘기로 돌아와서 네. 좀 얘기를 해볼까 싶은데요. 방산주의 아버지 어쩌다가 대구 아니야 네, 대구로 가봅시다. 대구. 네, 여의도 대구. 야전사령관이라고 또 이제 장군님을 부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방산주 원래 진짜 정말 정말 아무도 관심 없을 때부터 말씀하셨던 게 너무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지금은 꽤 뜨겁잖아요. 아직도 이제 긍정적으로 그럼요. 보시는지. 방산은 짧게 보시면 사실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계를 조금 짧게 보시고 뭔가 단기적인 시세를 보시겠다는 분들은 방산주 투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주 투자가 또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이익 추정이 쉽지가 않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만약에 체결이 되더라도 공시를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아랍 어디다 이렇게 하더라도 공시가 안 돼요. 그 국가에서 비밀 유지하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이게 B2B 흔히 얘기해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라면 괜찮은데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품들은 가격이 좀 더 싸고 품질이 좋으면 우리 거 가져갈 것 같지만 사실 방산은 정치적인 게 더 많이 적합니다. 네. 국가 간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싸고 굉장히 품질이 좋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꼭 우리 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 누가 보더라도 글로벌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무장을 서둘러야 하는 건 확실하고요. 무기가 아예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장을 하는데 첨단 무기로 무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바뀌었어요. 예컨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일 크게 역할을 했던 미국의 방산 기업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이에요. 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은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인공위성하고 이 드론을 띄워서 이걸 가지고 적의 위치를 정확하게 탐지를 하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유도무기를 거기다 쐈을 때 아주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고 이득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전에 있던 구식무기들 가지고 있으면 연결이 안 되죠. 네. 일단 전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쟁 양상 바뀐 것 때문에 그 국가들이 무기를 구매한다고 해도 어쨌든 최신형 무기를 구매해야 되는데 이 최신형 무기를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방국들한테 대줄 수 있는 나라가 몇이 없어요. 네. 예를 들면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한국 정도겠죠. 중국이나 러시아는 일단은 편이 갈렸으니까. 시스템도 다른 그렇죠. 거라고 시스템도 있습니다. 다르고 네. 일단은 그 포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미리수도 다르기 때문에 네. 쓸 수가 없고 그러면 사실 우리는 아무리 우리를 배제하고 정치적인 걸 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을 제외하고는 그거를 대줄 수 있는 캐파 있는 국가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이 뭐 전차를 잘 만드는 건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이번에 노르웨이 거 원래 우리 건데 그쪽으로 갔잖아요. 정치가 작용을 했죠. 독일이 노르웨이한테 가스를 계속 사주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바통을 친 건데 중요한 건 54대 저 54대밖에 안 되는데 그거 만드는데 10년 걸립니다. 네. 50대 가지고 10년이면 그 뒤에 주문하는 애들은 도대체 언제 받을까요? 살아상전에 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은 다는 아니더라도 우리밖에 줄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 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은 게 방산은 한 번 팔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뒤부터 돈이 더 들어옵니다. 이 AS라든가 네. 그 뒤에 업그레이드 이런 비용들을 그 국가에서 내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돼. 그래서 판 거보다도 그 뒤에 따라온 돈이 훨씬 더 크다.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아들도 지난주에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사단에 지금 입대를 해서 청송부대 갔다 왔는데 한 번 무기를 쓰면 사면 30년 가요. 네. 저희도 이제 저도 군 생활할 때 보면 야, 이 무기가 저보다 좀 나이가 많은 무기도 본 적 있어요. 장비들을. 수통 같은 건 그렇죠. 수통도 네. 그런데 포도 그랬던 것 같고 아니 뭐 네. 6.25 때 쓰던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걔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사면 이 무기라는 게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함부로 바꾸진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무기를 사면 그 체제가 있어요. 그렇죠? 정비부터 시작해서 있기 때문에 바꾸질 못해요. 네. 그리고 폴란드부터 시작했으니까 한두 군데씩 늘어나겠죠. 그게 되게 큽니다. 그래서 짧은 시계가 아니라 긴 시계로 우리가 그동안 꾸준히 너무 잘해왔고 우리 우방국들이 무기가 필요로 하고 아주 행운은 중국 걸 안 쓰게 됐다라는 거, 러시아를 안 쓰게 됐다는 게 이것도 배터리도 사실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도 좋았지만 배터리가 굉장히 더 좋을 수 있었던 배경은 IRA라는 즉 중국을 배제시켰던 그림이 있었던 것처럼 방산도 똑같아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배제되다 보니 사실 우리한테 더 많은 기회가 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짧은 시계 말고 길게 보시되 다만 요걸 할 때는 조금 더 공부를 다른 업종보다 많이 해야 되는 게 각각의 국가마다 필요한 무기가 다 달라요. 네. 그리고
그 왜 그런지도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아랍 국가들이라면 사우디면 전차보다는 미사일이 더 많이 필요한 게 이란하고 만약에 척을 지고 있다라고 보면 이란은 지상으로 사우디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호르무즈 그렇죠. 해협이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러면 이라크를 통해서 올 줄 아냐? 그럼 불가능하죠. 네. 우리로 얘기하면 옛날에 일본이 정면가도 해가지고 명나라 네. 측에서 한국 간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네.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란이 계속 공격할 때 미사일로 공격하면 그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패트리어트 같은 이런 미사일이 필요한 것처럼 국가마다 달라요. 그렇죠? 또 어떤 국가는 굉장히 평원만 있다 보니 거기는 또 전차가 더 많이 필요한 국가들도 네. 있고 그래서 각 국가들의 특성 이런 것들도 이 국가들에 관련해서는 단순히 필요무기가 지상무기냐 아니면 공군무기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게 내가 공격할 수 있는 국가가 있고 방어만 할 수 있는 국가가 있어요. 예컨대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공격까지 해야 돼요. 핵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장비도 그런 국가들 한국 걸 잘 안 써요. 아무래도 미국 거라든가 왜냐면 전투기 같은 경우도 핵을 장착할 수 있으려면 작은 비행기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조그만 국가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러시아를 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러시아가 올 때 최소한의 방어만 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면 우리 거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겠죠. 이런 것처럼 되게 세세하게 들어가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면 아, 정말 이런 국가들은 우리 걸 필요로 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면 향후에 뭐 단기적으로는 답이 잘 안 나오지만 길게 보시면 저는 여전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팔란티어 얘기하신 거는 그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고 미국 회사입니다. 국방부에 네. 되게 많이 매출이 나요. 그래서 이제 방산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궁금한 게 제가 이제 옛날에 뭐 조선 건설을 했었으니까 네. 방산도 잠깐 볼 기회 잠깐 보다 말았었는데 수주나 이런 잔건 너무 좋은데 이게 또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만들어서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가 올라서 이익이 안 나는 일을 제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럴 수 있죠. 회사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잔고가 좋아서 정말 잘 버는 데가 있고 어디는 잔고 많았는데 팔 때쯤 보니까 이익이 떨어 이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지금은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시기니까 그걸 아무도 안 보는데 그게 이익이 나는 시기에 돈이 안 벌리면 과연 사람들이 그때도 방산을 좋아할 거냐 이거에 대한 건 어떻게 해요? 조선하고 방산은 조금 달라요. 아 다르다. 예, 조선은 네. 우리가 갑이에요. 전 세계에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 국가들 안에 우리가 네네, 우리가 갑입니다. 네. 예. 네. 만들어주는 사람은 갑이지 사가는 사람이 물론 이제 되게 중요하긴 한데 만들어줄 때 우리가 생각보다 역할이 되게 커요. 네. 예. 그래서 뭐 굳이 손해까지 나면서 이렇게 퍼주고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제가 방위 산업을 진짜 모르니까요. 전 당연히 군대도 안 갔다 왔고 그 무기를 면제세요 그러면? 아니 이럴 수가. 네. 네. 이 아까 지금 막 어떤 뭐 지역에서는 어떻게 뭐가 잘 팔리고 이거 분석해야 되는데 딱 거기서부터 저는 이제 안드로메다로 가기 시작했는데 저처럼 이제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사실 방위 산업이라는 산업이 좋아진 거는 되게 슬픈 배경이 있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던 건데 네. 만약에 이게 이제 좀 화해 모드로 간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방위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화해 모드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중국이 있는 거죠. 네. 이미 보시면 국제적인 정세 자체가 처음엔 안 그랬었는데 지금 중국이라는 국가가 놓고 보면 러시아가 무너진 걸 원치 않죠. 이 지원 구도를.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깝게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많이 가까워졌고요. 실제 방위 사업의 역할을 가장 크게 보는 건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의 역할이 훨씬 더 컸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무장을 하고 그러면서 혹시 나중에 대만과 관련된 불편한 일들이 생길 경우에 대비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네 국가들이 아예 무기가 없는 국가들도 실제로 있고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거의 뭐 없다시피 한 그런 네. 국가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제가 이전에 우스갯소리도 얘기했지만 전 유럽에 있는 전차보다 한국에 있는 전차가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면 싹 쓸 수 있어요. 이제 유럽 정복이 가능한 네. 그런 어이없는 전차를 보낼 수만 있으면 그렇죠. 보낼 수만 있으면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린 건데 그만큼 그 국가들의 무장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왜냐면 평생 평화로울 줄 알았던 거죠. 네. 왜냐하면 옛날에 분명히 유럽에서 전쟁하면 두 나라가 탕하였잖아요. 하나는 독일. 네. 어쨌든 1차 대전, 2차 대전 네. 이렇게 했는데 걔가 유럽연합에 같이 이제 돈을 유로화라는 걸 쓰게 되면서 같은 편이 됐고 네. 두 번째는 러시아인데 네. 러시아가 또 이제 같이 뭐 예전에 뭐 통독되고 막 그러면서 통일되고 막 그러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죠. 얘네도 이제 지금 공산주의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를 뽑잖아요. 네. 뭐 네. 보리스 엘친 들어오고 막 그랬었을 때 얘들도 이제 우리가 친구가 되네봐 하면서 그럼 유럽에서는 전쟁할 나라가 없었었으니 뭐 여기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었었는데 다시 그 구도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필요성들도 많이 느끼고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것 때문에 2차 대전 6.25 때부터 다
다 주가를 조사를 해봤어요. 어, 미국 네. 기업들 중심으로. 네. 실제로 전쟁이 크게 일어나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방산주가 정말 많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 방산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과하게 했었을 때예요. 네. 2차 대전 때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무기를 많이 만들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은 이제 방산에 설비 투자를 안 했어요. 네. 지금도 안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공급 과잉이 있었던 적이 없죠. 네. 그러니 여전히 무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국가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런 우려까지 가는 건 조금 제가 볼 땐 논센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예. 요즘 그럼 방산 계약하는 거는 그 우리나라 말로 그 물가 오르면 가격 오르는 그 조항이 있나요? 혹시 그런 없나요? 것들을 다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아, 있구나. 예. 그러면 이익률이 막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겠네요. 근데 우리가 워낙 가격이 싸기 때문에 네. 예. 다른 국가 뭐 아시겠지만 같은 전차를 만들어도 국가별로 이 예전에 이집트 팔 때 우리가 이런 건 그 독일에 전차 판 게 우리 거에 3배를 주고 팔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대량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하면 이렇게 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충분히 감안할 만한 거죠. 네. 예. 그래서 훨씬 이익의 안정성이 옛날 건설이나 조선에 비해서는 예. 같은 수준상이 훨씬 높다. 그리고 보시는 거죠? 무기는 생각보다 그 철 가격보다는 그 안에 들은 장비 이런 것들이 많이 비쌉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배처럼 크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철강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이익이 굉장히 많이 훼손되는 그런 그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설이나 조선은 그 철강도 있지만 맨날 터지는 게 인건비랑 가성 이런 맞습니다. 거였거든요. 예. 근데 여기도 이제 내부 시스템 수입을 많이 쓸 텐데 뭐 그런 것 같은 게 올라도 충분히 고객한테 오른 거를 받게 해줄 수 있다 이런 현재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하고요. 네. 또 방산 같은 경우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때 그 비용을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사간애들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안 사갈 때 우리가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 우리 비용을 써야 되는데 네. 팔고 나면 걔들이 돈 주는 거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많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해지는 게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전히 공부해 볼 만한 산업이다. 네. 이렇게, 길게 보셔도 저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오늘 그래도 저희가 또 짚어봐야 될 산업이 그치. 많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또 태조 이방원 단어 이후에 또 새로운 걸 만드셨다고요. 제가요? 네. 키워드. 아. 반도체, AI, 화장품, 방산, 조선주. 네. 방산 네. 얘기를 좀 했으니까요. 반도체부터 좀 짚어볼까요? 사실 저는 제가 뭐 반도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서 엄청 고민하다가 뭔가 하나 얻어맞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감산했다는 걸 너무 가볍게 봤었어요. 무슨 얘기냐. 이전에 삼성전자가 감산했었을 때가 주가가 바닥이었다. 뭐 그것까지는 여기 투자자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네. 수요가 언제 될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으나 그런데 좀 더 크게 봐야 되는 게 삼성전자가 그냥 감산한 게 아니라 감산에는 아시겠지만 인위적 감산이고 기술적 감산이라는 게 있어요. 기술적 감산은 말 그대로 공장을 세우는 건 아니고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조금 덜 만들어내는 네. 정도인 건데 인위적 감산은 그냥 공장을 세우는 거거든요. 네. 이건 IMF 이후 처음이에요. 최초인 거죠. 그렇죠? 네. IMF면 여러분들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그 정도일까요? 하는데 설마요. 저는 대학생 때 네. 저도 대학생 그러면 그게 이게 감산이 그냥 감산을 했구나가 아니라 이건 메가톤급 감산인 거예요. 네. 자, 이 정도 메가톤급 감산이면 이 자체만으로 감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면 수요가 설령 없어도 주가 상승은 전 생각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생각보다 많이 크다. 그래서 그 효과가 저는 생각보다 충격적일 수 있는 수준까지도 될 것 같아요. 와, 이 감산만 했는데 이 정도 갈 수도 있어? 뭐 그래서 뭐 엄청나다 이런 정도는 아닌데 대부분은 그냥 안 빠질 거다 정도로만 보고 있는데 그 이상의 주가 효과가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반도체는 올 하반기를 놓고 보면 올 연말까지 놓고 보면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전자가 바닥에서 5만 천 원에서 6만 6천 원까지 이미 30% 오른 게 감산을 반영한 건 아닐까요? 그걸 반영한 거죠. 네. 그래서 감산 반영했을 때 바닥이라는 건 대부분 알고 계셨는데 네. 다만 도대체 언제 수요가 생기는 거에 대한 그렇죠. 여전히 예. 지금 시장에서도 의문이 있는 거고 예. 근데 그걸 안 했는데도 이 정도 이미 올라왔잖아요. 예. 통상 이전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런 기업들이 감산을 하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면 처음엔 움직이지 않고요. 조금 더 빠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뭐냐면 감산이라는 게 보통 하고 나면 효과가 바로 나타난 게 아니라 두 분기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분기에는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빠졌다 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 이거 올라오고 있는 거는 그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훨씬 더 강하다라고 시장에서는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닐 거고 또 최근에 어쨌든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AI와 관련된 수요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가 유의미하게 변하고 있는 것들도 목격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 미국에서
PC가 바닥이다라는 보고서들이 어제 나왔죠. 네. 컴퓨터 시장이 더 이상 바닥이어서 수요가 뭐 많이 늘진 않는다고 더 이상 줄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또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나왔거든요. 거기다가 또 최근에 아시겠지만 뭐 키옥시아부터 시작을 해서 낸드 쪽의 어떤 인수합병들도 있고 웨스턴 디지털하고 예, 키옥시아 그것도 네. 되게 어려워서 그런 건데 이런 효과들이 반도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쁜 뉴스들이 아니거든요. 네. 생각을 해보면 경기는 안 좋고 수요가 우리가 예상보다 못하더라도 이 정도 효과로만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이미 들더라고요. 이미 오른 것보다도 네.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맥락에서 삼성전자 이 주가 뭐 빠진다 해도 크게는 안 빠지고 뭐 앞으로 좋아지기만 하면 수요만 돌아서면 주가 더 오를 수 있다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데요. 수요가 없어도 생각보다 더 오를 것 같아요. 예예. 예. 그럴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종목 올라가 있는 거 보면 뭐 AI 수요 이런 거는 이미 충분히 시장에서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디램은 반영을 안 했죠. 네, 그렇죠. 그렇긴 네.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수요가 올라갈 만한 요인의 확인은 아직 지금 잡히는 건 없고 오히려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일하지만 그럼에도 그걸 감안해도 오를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만큼 이 효과는 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나온 김에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뭐 AI가 별것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AI 관련주도 따블씩 오르잖아요. 네. 그렇게 엔비디아 같은 실적도 되고 네. 왜 안 오른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 이미 벌써 바닥에서 너무 많이 그렇죠. 올라서 많이 올라와 있긴 생각보다 네.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아, AI 관련주들은 뭐 안 좋다 뭐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네, 많이 네. 올랐죠. 네. AI는 비슷하게 얘기하셨고 그다음 화장품 아까 중국 관련해서 고 얘기 좀 해주시면 이거는 좀 화장품에 대한 전 개념이 다른데 요즘 ODM 오른 걸 그냥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확인하고 싶고 중국에 확인하고 싶은 것도 그래요. 야 중국인들은 한국 거 안 쓴대. 중국 거 쓴대. 화장품은 완성품이 아니고 ODM에 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화장품. 맞아요. 아, 네. ODM으로 화장품. 네. ODM도 네. 완성품이죠, 뭐 그죠? 아니 근데 이제 네. 그러니까 상표가 없는. 그럼요. 네, 이렇게. 정확히는 이제 인디 화장품들이라 볼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이제 제가 중국에 가서 더 많은 부분을 확인해야 되겠지만 중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 중국의 화장품도 만든 건 한국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걸 보겠다. 네. 아, 그 개념 화장품. 그럼요.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중국 상표를 쓰니까. 중국 상표를 쓰니까 중국이라고 생각하지만 만든 건 우리 제품. 예를 들어서 바이체링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 코스맥스가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비해서 중국이라든가 다른 국가에서 우리의 화장품이 예전에는 브랜드로 승부를 걸었죠. 뭐 그렇죠. 미샤든 네. 후든 아니면 설화수 예, 설화수 이랬는데 이게 지금 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전히 만드는 건 우리인 거죠. 그러면 왜 우리께 이렇게 잘 나가지? 물론 뭐 보고서들 보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K-POP이라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죠. 어마어마한. 그리고 요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화장품을 제일 많이 사는 세대가 의외로 초중고생인 거 알고 계십니까? 아. 초중고생 여학생들 화장품이 엄마보다 많은 집들이 더 많아요. 네. 그럼 그 친구들이 샤넬을 사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후를 사겠습니까? 아니죠. 네. 그래도 가격이 조금 저렴한데 괜찮은 것들을 써야 되는데 이거를 2단가에 제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뭔가 트렌디하게 만들어주는 국가가 거의 없어요. 사실 없는 건 아니지만 가격이 안 맞겠죠.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이런 걸 만들기 좀 애매하겠죠. 그래서 한국으로 되게 많이 온 건데 지금까지 주가가 더 많이 오른 거는 미국에 많이 나갔고 동남아에 많이 나갔는데 네. 중국은 이제 늦기 시작했죠. 근데 중국에서 제가 보기엔 우리 거 안 사도 됩니다. 중국 거 많이 팔리면 돼요. 네. 근데 그 중국 거 많이 팔리는 건 상표는 중국이지만 만드는 건 한국이다. 네. 이 컨셉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이 화장품이 그 말씀드린 이거 그렇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 게 이 화장품이 뭐 아모레나 LG 생건 같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예를 들어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약을 대신 만들어주는 화장품 회사를 네. 보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실제 중국에 가 보면 우리나라에서 한국콜 만한 코스맥스가 만들어준 화장품이 많고요. 이 회사들 사이트 들어가보시면 중국의 그 브랜드들 어디를 거 만들어주는지도 나와요. 네.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 걸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매장 가서 다 뒤져봐요. 딱 해서 이거 중국에서 요즘 제일 유명하다 애들한테 물어보면 알려주니까 네. 보면은 코스맥스라고 그냥 다 써있는 게 보여요.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2분기, 3분기 때는 실적이 그쪽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눈을 보든. 그렇죠? 주가가 신고가 나고 이랬는데 그래도 여전히 실적 나니까 좋다 이런 말씀. 신고가까지는 아직 안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미국 쪽은 많이 올랐지만 중국 네. 쪽에들은 아직 안 오른 거죠. 예, 그러면 좀 들어오른 중국향이 높은 걸 이제 봐야 저는 되겠네요. 그게 타겟이다라고 보고 있는 네. 거예요. 원래 미국 것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좀 늦게 나온지라 네. 사실 그거부터 해서 순서대로 일단은 미국 쪽이나 아니면 동남아 쪽 나가는 ODM부터 좋을 겁니다. 그다음에 중국이나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조금 더 일찍 나왔으면 더 많은 게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많이 예. 올랐어요. 많이 예. 올랐습니다. 네. 맨 중국은 이제 열었고 네. 이제 열었고 실제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한 게 4, 5월 달부터였기 때문에 2분기거든요. 그럼 이제 1분기 실적 나온 거니까 2분기 때 생각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있죠. 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국인들은 중국 걸 사랑합니다. 근데 만들어주는 건 우리 걸과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 화장품 산업을 약간 이렇게 오를 거라고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 제가 중학생 딸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코로나 때 이게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서 제가 이 산업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네. 동의하지 못했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 할인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중국 가시면 중국에서 현지 재고 상황이나 할인을 얼마나 하는지 왜냐하면 싼 거를 더 싸게 사다 보니까 제값 받으면 이제 안 살 것 같은 그래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했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가는 것들도 우리가 알던 브랜드들이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제품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브랜드가 조선미녀라는 브랜드예요. 들어는 보신 분들이 저 그렇죠. 저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안 하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만들어준 회사들이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인디 브랜드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네. 이 브랜드들이 되게 좋고 또 아이디어도 잘 잡고 되게 신선해요. 품질도 되게 좋고 왜냐면 다 우리나라는 화장품 기업들이 되게 품질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상표만 그렇게 된 거지 만들어주는 데 다 똑같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새로운 브랜드들이 나왔었을 때 어디가 하고 있는지 예전에도 유행했던 기업이지만 쓰리 컨셉 아이즈라고 그건 지금도 중국에서도 인기가 있어요. 그죠? 그것도 인디 브랜드 동대문에 나왔던 브랜드 중에 네. 하나지 않습니까? 가보시면 조선미녀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게 지금 판매 1위예요. 조선미녀. 예. 그게 네. 보시면 이제 그 우리 선크림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게 뭐 쌀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바르면 이렇게 허옇지도 않고 뭐 끈적이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되게 인기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중국 다녀오신 후에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정말 굉장히 정말 우리가 너 얼마나 공부를 안 하고 욕하는지 아시겠죠. 네. 그냥 야 중국 안 돼가 아니라 이미 나가는 제품이 달라요. 네. 조선미녀도 안 들어봤으면 화장품 안 된다는 얘기 하면 안 되죠. 네. 어디 가서 다녀오신 후에 더 생생한 네. 얘기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조선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죠. 네, 조선은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수주가 거의 사상 최대입니다. 네. 앞으로도 들어오고 있고 이번에도 보니까 카타르에서 또 40척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독후들이 다 찼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거의 대부분의 수주들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많이 높은 것 중심으로 오고 있죠. 그래서 주가들이 의외로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7년 만에 적자를 벗어난 기업들도 나오고 있고 두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뭔가 조선도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2005-6년도 그런 그림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누가 보더라도 올해 시장에서 실적이 개선된 것만은 굉장히 분명해 보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빼놓고는 나머지 업종들은 우리가 매크로만보다 놓친 것들이 너무 많은 업종들이라는 거죠. 주식시장을 볼 때는 매크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매크로는 사실 10에서 20%만 보시면 돼요. 네. 그렇죠? 내가 시장에 진입했을 때 나한테 유리한 시장인가 불리한 시장인가 이상의 의미는 없고 아마 올해 내내 시장을 조금 더 안 좋게 보셨던 분들은 정말 많은 기회를 놓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천문학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배터리 샀다가 화장품 샀다 왔다 갔다 하신 분들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건 시장을 좋게 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시장에 많은 기회가 있고 내가 사볼 만한 게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식하는 분들은 누구보다도 좀 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아까 화장품 얘기 들었지만 A부터 Z까지 왜 요즘 ODM이지?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인디 브랜드도 되게 좋다라는 거. 그다음에 요즘 층 자체가 청소년층이 되고 이 청소년층도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나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 애들이 쓰는 게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가장 최적화된 게 한국이라는 거. 그리고 걔네들 뭘 선호하는지 보고 뭐 요즘 뉴스도 많이 나오던데 뭐 명동에 어느 매장 들어 뭐 했다. 그럼 가보신 분은 있나요? 저는 지금 매주 가거든요. 매주 가서 롯데백화점 신세계 면세점부터 뒤지고 명동 다 뒤지면서 올리브영 다 해서 계속 뒤지고 있습니다. 뒤져보신 분은 있습니까? 보면 다릅니다. 그런 거 안 해보면서 뭐 주식이 되냐 안 되냐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이미 그걸 수익난 사람들은 태반일 건데. 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느껴보셔야 되고 관심을 가져 가서 놀러가면서 거기 뭐 되게 맛있는 칼국수도 있잖아요. 그죠? 한 그릇 드시면서 아 그렇게 바뀌었구나라고 보시면서 또 제가 볼 때는 느낌도 많이 받으시면 주식하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눈이 데이터보다 6개월이 빨라요. 제가 애널리스트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애널리스트 분들 많이 느리잖아요. 그렇죠? 항상 되게 마음이 아프네요. 막. 보고서 나오고 나면 꼭진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고민 다 오른 다음에 다 오른 네. 경우가 그러니까 최근에 뭐 애널리스트 많이 공격받았는데 우리도 제가 볼 때도 이전보다는 우리가 더 많이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그런 건데
제가 보는 화장품만 그런 게 아니라 방산, 지금 말씀드렸던 이 업종이 이번 NLC 이 추정치가 거의 따블을 틀린 건 아시죠? 그렇죠? 이 추정치보다 2배, 3배가 더 나왔어요. 1, 20%도 아니고. 네.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고민을 하고 또 그만큼 좋아졌으면 왜 우리가 생각 안 좋았던 것부터 좋아졌을까 하는 고민도 있어야 돼요. 분명히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핫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일회성은 아닌 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또 일회성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고. 제가 대본에 없는 건데 네. 신한국에서 이게 여쭤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생각난 김에 네. 말씀드리면 지금 이 추정치 애널리스트들 틀렸고 뭐 지금 실적 훨씬 잘 나왔고 이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요즘 굉장히 핫한 게 K엔터지 않습니까? 네. 이 엔터주들이 실적이 잘 나오면서 완전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 상향 연이어 나왔고 이제 4대 엔터 합하면 20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이 추정치가 어마어마하게 틀렸을걸요? 네, 그렇습니다. 천문학적으로 틀린 걸 네. 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제히 목표 주가 상향이 나왔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엔터는 굳이 제가 볼 때는 이견들은 없는 것 같은 게 줄 서는 거 보셨나요? 제가 이견이 없을 때가 사실 제일 불안해요. 불안하기도 하지만 네. 불안하기도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래도 더 올라갈 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의 엔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고 있죠. 예컨대 예전에는 남성분들 중심으로 인기가 훨씬 컸어요. 사실 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자 엔터테인먼트 분들 나오고 남성분들 나오면 돈의 가치가 남성분이 몇 배 더 컸어요. 네. 팬들이 여성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인정하실 겁니다. 충분히.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여성분들 중심으로 우리 아이돌이 많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대단해지고 있다는 게 되게 크고 또 늘어나는 지역 자체가 예전에는 아시아 중심에서 북미라든가 아니면 남미 그래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고 있는 것도 크고 그 여파도 되게 크고 또 IP를 가지고 있으면서 느끼는 즉 이번에 우리가 충격이었던 게 그거였죠. 공연도 안 했는데 이런 일도 왜 갑자기 이렇게 늘었을까? 그쵸. 그게 이 업황이 바뀌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도 옛날부터 기억하지만 보통 엔터도 이제 흐름이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엔터는 미국이 최고였었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조금 이어받았던 때가 있어요. 중간에 홍콩도 있었습니다. 네, 홍콩도 있었죠. 네. 제가 홍콩 많이 좋아하는데 네. 장국영 좋아하고 막 그랬었던 네. 네. 주윤발을 사실 제일 좋아하죠. 그렇죠? 네. 예. 네. 뭐 그렇게 생겼잖아요. 거기에. 네. 아,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훨씬 낫습니다. 네. 그러다가 한국으로 온 건데 그다음에 저는 고민이 중국이었거든요. 중국 이어받았으니까 불가능해 보여요. 이건 욕하실 수도 있는데 중국은 여전히 교련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뭔가 사람들이 엔터가 이렇게 좋아진 건 우리나라 분들이 되게 훌륭한 역량이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자유롭고 교련도 없어지고 교련이 참고로 교련 세대거든요. 군대 교육하는 예. 거 저도 받았습니다. 이거 모르실 네. 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교련입니다. 저희 교련. 때 그 교련이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제가 학생회장이었으면 학생회장을 안 부르고 연대장이라고 불렀었어요. 아. 제가 그 연대장이었겠죠. 그때, 그때부터 그죠? 장군 역할을 하셨군요. 연대장이니까 대령이죠. 그때는. 네. 예, 나름대로 그랬었던 세대인데 그런 게 없어지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이런 분들 지금 양현석 이런 분들이시겠죠. 네. 그때 교련 없어지고 그러면서 되게 뭔가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면서 네. 했는데 중국은 여전히 가보면 여전히 통제사회이고 예전에 전 7, 80년 전 보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 안에서는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네. 중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영화들 잘된 영화 보면 전부 다 그냥 국뽕입니다. 네. 중국이 위대하다 이런 건데. 에서만 잘 됩니다. 네. 에서만 네. 달제도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다 보거든요. 네. 보면 요즘 재미없더라고요. 아이, 네, 좀 너무하다 싶고.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뭔가 느낄 수 있는.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나라가 아카데미상을 두 번이나 받은 거 우연의 일치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문화적 영향이 많이 컸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느끼시겠지만 우리 문화생활 많이 하지 않나요? 뮤지컬도 많이 보러 가고 그쵸? 그림 같은 것도 요즘 되게 많이 핫하고 이게 한국인들의 문화 수준이 굉장히 저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로 인한 파생효과가 굉장히 큰 것들이 많아요. 그게 엔터만 있는 게 아니라 엔터 때문에 화장품도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음식력도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돼서 엔터가 잔대했을 때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산업들까지도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언제 가셔서 언제 오신다고요? 다음 주 금요일쯤에 나가서 월요일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석가탄신일 날 귀국을 합니다. 와 예. 주말을 이용해서 가시는 거군요. 예. 왜냐면 근데 중국은 주말에. 안 쉬는 날이니까 네. 주말에는 왜냐면 주말에가 쇼핑센터를 보기가 편해요. 그렇죠. 그때 사람들 쇼핑하니까 그래서 네. 뭐 수십 군데 이제 발을 닳도록 뒤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증권사들하고 이제 세미나를 제가 받기로 뭐 반도체도 하고 그다음에 배터리도 해보고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중국 애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세미나를 또 듣기로 했거든요. 네. 참고로 다시 말해서 자비로 가는 거고요. 네.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가는 거니까 뭐 회사를 이런 거 아니거든요. 네. 정말 여러분들한테 이걸 갖다 와서 더 좋은 소식을 들려 드릴 수 있도록 진짜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행 경비, 여행도 아니죠. 출장, 사비 출장 경비라도 대드리고 싶은 심정인데 숟가락을 살짝 얹어서 여러분 지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래. 장군님 무사히 다녀오시고 나면 중국 현지에서 네, 확인한 화장품이나 반도체, 배터리 중국의 현지 상황을 저희가 또 다녀오신 후에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무사히 다녀오세요.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